얼마 전 기사를 보다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막걸리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국왕의 즉위 선물로 전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어떤 막걸리일지 매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포천 일동 막걸리에서 나온 새하얀 자태를 보여주는 담은이라는 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생소함에 프리미엄 막걸리에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이 술이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물이 되었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마치 비단으로 위를 감싸 소중한 선물처럼 보이는 담은 막걸리는 외형에서 느껴지는 전통미와 한국적인 고급짐이 동시에 나타나는 감탄을 자아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딱 내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하얀 구름은 어떤 맛일까? 그렇게 만들 순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인지 보편적인 막걸리들이 밝은 아이보리 색상을 띠는 것에 비해서 새하얀 색상으로 정말 구름이나 솜사탕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독보적인 하얀 막걸리이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더욱 깨끗한 인상을 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네요. 너무 칭찬만 하죠? 광고 아닙니다. 광고 기다릴게요. 1932년에 시작해서 85년의 전통을 가진 일동 막걸리가 자신있게 만든 이 프리미엄 막걸리를 차근차근 살펴본과 동시에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는지 또 어떤 맑은 술의 첫인상을 줄지 봅시다. 머리 부분이 한지로 쌓여 있어요. 1932년에 설립된 포천 일동 막걸리라는 여기 이름, 여기 영어 이름도 있고요. 인증 딱지가 있다. 생탁주 도수 6%. 그럼 정제수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쌀.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그리고 입구, 이게 누룩이죠? 그리고 효모, 기타 과당, 정제 효소. 아스파탐은 일단 쓰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일이에요, 30일. 그럼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집신끈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벗기면 뚜껑이 나옵니다. 탄산은 미세하게 느껴지네요. 향에서 단내는 거의 안 납니다. 잔잔한 누룩내가 납니다. 진짜 청주향 같아요. 한약재의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으면서도 청아한 그런 느낌만 해요. 도수가 6도인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살짝 느껴지는 향이긴 해요. 이야, 굉장히 고급스러운 청주의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대신 깔끔한데 단맛이 뒤에 살짝 느껴져요. 그 안에 산도도 살짝 있고요. 이거는 감칠감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진 맛. 아, 이거 빨리 섞어서 마셔보고 싶어요. 마치 우유 같아 보이는 색상 때문에 질감과 냄새도 그럴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담은 막걸리인데요. 맑은 술이 훌륭하면 그 다음 섞은 후에 색과 향도 훌륭했던 기억이 많기에 기대됩니다. 술지개미가 가루로 묻어나거나 드문드문 묻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묻어나는,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봐도 아, 이 막걸리 진짜 부드럽겠다 느껴져요. 와, 이거 이때까지 먹었던 막걸리보다 그 맑은 술과 술지개미랑 섞고 나서의 향이 가장 다른 경우, 훨씬 고소한 쌀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누룩과 쌀로만 이 맛을 승부하겠다는 게 이미 향에서 느껴져요. 그러면 한번 마셔봅시다. 사실 처음 냉장고에 꺼내와서 카메라를 켜는 순간부터 맑은 술이고 나발이고 그냥 섞어서 얼른 마셔보고 싶을 만큼 궁금했습니다. 아,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특이한데요. 먹고 나서 입안에 질감도 꽤 있고, 그러니까 바디감으로 치면 5에 4 정도 됩니다. 탄산감은 5에 0.5. 생막걸리처럼 탄산감이 탁탁 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단맛이 나긴 나는데요, 과하지 않아요. 어, 좀 단가 이러면 입에 싹 없어져요. 아, 신기하네. 단맛은 5에 딱 2.5 정도. 굉장히 기분 좋고 고급진 단맛,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신맛은요 5에 2 정도는 있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차별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맛있어요. 간만에 맛있는 우리 술을 찾은 것 같은 느낌. 세 번째는 이쁘다.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재료가 다 국내산이다. 단점은 첫 번째 당연히 가격이죠. 이렇게 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을 받을 만한 이유는 있는 술이다. 어거지로 단점으로 꼽자면 이 술에 대한 자체 완성도가 높아서 이 술의 맛을 씻어주거나 할 만한 것들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다.
세 번째는 접근성이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시거나 전통주 전문점에 가셔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하자면 왜 이 술이 프리미엄 고급화를 지향하는지 수긍이 갈 만한 테이스팅이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가져갈 때 꼭 이 술이 생각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제 돈을 주고 샀고 아무런 협찬 기다립니다. 우연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즐거움과 기쁨은 이 음식을 빨리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담은 막걸리를 마셔본 저도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술들을 가득 담아 돌아오도록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주도면밀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